아,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오는구만. 자, 바로 이곳이 이 울프산의 정상입니다. 야. 야. 멀쩡도도 높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군요. 여기 애매모호하게 길이 좀 나 있는 듯 한데요. 여기를 가봅시다. 커피는 좀 많이 갖고 올걸 그랬나? 많이 움직여야 돼서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다 두고 왔나? 왜 되네. 그냥 다 산이어서 그런지. 오! 그 엔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엔진을 발견했다면 아주 제대로 잘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기에 카편이 아주 적나라하게 떨어져 있네. 엔진. 맵 이름이 엔진이야. 강가를 따라서 올라가 봅시다. 저기 뿌아 늑대 지나가네. 돌아버리겠다. 아니 인식 범위가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아이씨. 덜렁다크 장소 중에 사슴산도 있냐고요? 그래 늑대산이 있는데 사슴산이 없을 리가. 근데 없어. 아 또 뭐 아씨 떡들아. 어 뭐야 여기. 잠깐만 일단 얘 죽이고 들어와. 자 아까 말했죠. 주변에 컨테이너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비행기 화성선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이때까지 어이 쓸 일 없었던 쇠톱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찾아보면 I could use this. 이미 다 있는데. 덩어리 장갑, 스키 재킷, 뱃사랑 코트, 털모자, 스포츠 조끼, 털모자, 스포츠 조끼. 안타깝게도 저는 이미 풀셋이어서 입을 게 없는 옷들이 많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였고요. 정말 놀랍게도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총 두 칸이에요. 열어봅시다. 이번엔 무슨 종류의 아이템들이 되고 나올까요? 소금 끓일까 에너지 바 소금 크래커. 와우, 엄청 많네. 자, 참고로 소금 크래커는 현존하는 덜롱다크 모든 음식 중에서 무게 대비 칼로리가 제일 높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수분을 오지게 먹어요. 자, 수분 다는 속도랑 포만감 차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저희는 소금 크래커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물을 많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크래커가 군용식량 다음으로 좋은 건가요? 제가 저번에 군용식량이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 번에 고칼로리의 음식을 얻을 수 있다 뿐이지 무게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봐봐요. 이게 0.1kg에 500이고 이게 0.1kg에 600이잖아. 그러면 이거에 5배가 하면 총 얼마입니까? 3000이죠. 근데 이거는 0.5kg인데 1750이라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인벤토리를 많이 안 먹는다 정도? 인벤토리는 애초에 무제한이라 나중에 배고파지면 이거부터 빨리 먹어치우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니? 여기에도 밧줄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 중 하나입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만약에 저 길로 올라왔었다면은 여기 정면에 동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동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동굴은 그냥 진짜 동굴이었고 여기는 일종의 터널이에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맵이 바뀝니다. 여기가 동굴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자,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굴이 상당히 넓고 반대편 똥구멍으로 나가야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어두운데 길이 좀 이상하니까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아직 한낮이에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길이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둘 다 한 곳으로 통합니다. 저기 보이죠? 나가는 길. 동굴을 나가면 자, 왼쪽 오른쪽 길이 나뉘잖아. 동굴이 아까 밑으로 내려왔었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산 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 길이고 바람이 죽네 많이 부네.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갈 길이 엄청 멀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야영을 합시다. 남은 시간은 내가 책을 집어쓴 게 5시간 쪽 읽고 해가 지겠죠. 다 읽었고 버리고 잠을 지금 자면 좀 애매한데 아까 뭐야 이거 모자 찢어졌지 수리하고 이제 잘게요. 12시간을 자. 물 마시고 이제 열심히 마신 물 소금 크래커로 상진하겠습니다. 와 진짜 수분 먹는 거 좀 심한데? 뭐 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참긴 한데
밖으로 나가지 말고요. 불을 붙여봅시다. 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 2리터 앤드 0.5리터 레이터. 됐다. 물이 3.56리터가 완성이 됐고. 왜 또 날씨가 안 좋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물 끓이는 사이에? 가자. 화상 안 입게 조심하고. 저 상태로 이렇게 딱 밟으면 화상을 입거든요. 오 마이 갓 베이비! 다시 들어가. 여긴 지옥이야. 하, 동굴 안에서 뭔가 보람찬 일을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붕대가 지금 몇 개 있지? 하나. 좋아, 이거를 만들자. 여유분을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다 했다. 나가볼까?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선 넘네. 날씨가. 시간 때워. 조용해졌어. 나가보자. 안 조용한데? 날씨가 조용하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지? 남은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해봅시다. 아, 이 침낭 계속 이용하면은 안 좋은데.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이제 진짜 조용하지? 동굴에서도 밀실 공포증 걸려요. 근데 이 정도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걸립니다. 한 3일 있어야 돼요, 밖에 안 나가면. 여기서 왼쪽, 오른쪽 길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은 내리막길이고 왼쪽이 올라가는 길이어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도는 높은데 스태미너에 왜 빨간색이 있어요? 저 스태미너는 무거운 장비를 입었을 때 생기는 디메리트예요. 이게 장비에 따라서 움직임이 버거운 장비가 있고 굉장히 편한 기동력이 좋은 장비가 있는데 불편하지만 막 따뜻한 이런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최대 스태미나를 감소시켜요. 저는 워낙 중무장 완전 극효율파라서 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스태미나가 이거는 -3%가 단다. 이런 거는 뭐 스태미나에 전혀 지장이 없고 -10% 이게 좀 많이 불편한가 봐요. 딱딱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 스태미나가 그만큼 단 겁니다. 자 여기 동굴 비스크물이 한 곳으로 들어왔고 자 이 동굴에서 왼쪽 오른쪽 길이 있었잖아요. 왼쪽은 막다른 길입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다른 길. 아, 저기에 밧줄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밧줄을 연결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밧줄이 없으므로 애초에 연결을 하려면은 저기 위로 올라간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아니 저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밧줄이 보이면 무조건 타라. 나 올라갈 수 있지 지금. 아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파이팅! 할 수 있어! 아 좋아. 멀쩡하네요.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동굴이야?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있네요. 또 다른 동굴 발견. 좀 살짝 보고 갈까? 여기도 다른 길로 통하는 동굴 같은데? A few inches later.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아씨 여기 보지 말걸 그랬나. 여기 앱이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요? 아니요 밧줄이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밧줄 타고 올라갈 때 밧줄이 끊기지는 않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힘들어서. 이게 어디야? 무슨 되게 전당 같아. 와 이 사람은 이때까지 본 시체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불쌍하게 죽어있다. 포크앤핀과 커피잔 하나. 이것이 이 사람의 유품이군요. 좀 찝찝하네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여기 아까 우리가 들어온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지. 여기가 어디지? 잿빛 협곡으로 빠졌네요. 완전 다른 맵으로 와버렸네.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옵시다. 참고로 잿빛 협곡이란 맵은 제가 아예 처음 와본 곳이에요. 와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돌아갑시다. 네, 벌써 발견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가면서 동굴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밧줄을 몇 개 더 타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밧줄을 못 타잖아요. 여기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을 멍때리면서 보냅시다. 이거 피로도 완전 그냥 다 떨구고 나서 레이테어. 밤이 됐고 2시간 좋고. 아니 또 날씨가 아니 바람소리 뭐야. 아하 아니야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벌써부터 생존의 위기감이 아주 짜릿짜릿하게 몰아치는걸? 아주 흥분돼? 어? 저기 또 다른 동굴이 하나가 더 있네요. 저기서 자면 되겠다. 아 또 날씨에 더럽게 안 좋네.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여기서 자자. 아니 자지마 그냥 시간 보내. 레이테어. 밖에 날씨가 진짜 엄청 춥나봐. 동굴 속 깊숙하게 있는데도 몸에 와 나 이대로 여정 떠나서 나 진짜 죽었다. 이거 동굴 깊숙하게 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계속 떨어지네요. 시간 잡고
올리. 어떡하죠,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 때울 게 없어. 책도 다 읽고. 아, 이러면 오늘 하루를 그냥 통째로 날리는 건데. Later. 어, 날씨가 좀 조용해졌어요. 이제 빨리 나갑시다. 솔직히 날씨가 좋은 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 하루를 이렇게 그냥 날릴 수가 없어. 너무 아깝잖아. 시야가 좀 좋아졌으니까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이제. 어! 찾았어! 근데 있나! 내가 찾은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네요. 저 위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건조시킨 가죽. 토끼 가죽. 건조 가죽, 건조 가죽, 토끼 가죽, 토끼 가죽, 토끼 가죽, 건조 가죽, 건조 가죽, 건조 가죽. 건조 가죽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가져가겠어요? 좀 챙겨가고. 방금은 건죽, 건죽? 건조시킨 가죽만 잔뜩 들어있는 곳이었고, 총기 수입 키트, 숫돌, 조잡한 도구, 수입 키트, 숫돌, 숫돌, 조잡한 도구, 숫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잘 안 나오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저 위로 올라가면 컨테이너가, 그렇지. 털실 양말, 작업용 부츠, 스포츠 양말, 운동화, 전용 부츠, 부츠, 신발, 신발. 아, 다 쓰레기네.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 청바지, 스포츠 양말, 가죽 신발, 양말, 양말, 청바지, 청바지, 양말, 청바지, 신발. 다 쓰레기. 아, 이게 또 이렇게 밑에 쪽에 떨어져 있는 컨테이너들은 그렇게 고급품들이 안 들어있어요. 정상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위쪽에 다 있어요. 고급품은 예를 들면 뭐냐고? 옷 같은 것도 급이 있잖아. 무스 가죽망초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무게가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사제 그 파카 같은 거, 스키 파카, 점퍼, 패딩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얻을 수 있고, 정상적인 옷장 파밍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작업바지가 제일 좋지만 가끔 이제 벙커에서 얻을 수 있는 전투바지, 전투바지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눈바지가 있거든요. 눈바지. 그런 거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얻을 수 있죠. 아씨, 여기에 곰 자주 나오는데 설마 마주치겠어 했는데 바로 나오네. 곰이랑 싸워야 되나? 아, 시간도 없는데. 엉덩이다. 엉덩이는 못 참지. 엉덩이. 아, 여기에 곰 동굴이 있네요. 이게 곰 동굴이야? 동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데? 여기 뼈가 있어. 저 곰을 피해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딱 보는 순간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지. 어?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나 본 것 같은데? 아, 졌다. 이리로 뛰어온다. 못 오지? 오케이. 지금 죽기 1보 직전이어서 이동 속도가 저렇게 느린 거예요. 와봐. 어? 활이 빗나갔다. 오지 마세요.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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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제발 죽어줘! 왜 안 죽는 거야, 쟤? 죽을 때 됐잖아! 아,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진짜. 갔어? 아니, 개멀쩡한데? 몰라. 일단 가다가 죽겠지, 뭐. 이렇게 바위 틈 같은 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쏘면은 곰이 다가오지 못해요. 곰을 잡는 공략 중 하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잡힐 거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싸워야 돼요. 인근에 곰동굴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로 회복하진 않아요. 저 정도 쳐맞았으면은 과다출혈로 100% 죽을 겁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죽을걸요? 지금 내 눈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었을 수도 있어. 아기 곰이요? 어, 아기 곰은 없어요. 아기 늑대나 아기 사슴이 없듯이. 에릭의 파파. 파파. 발음 너무 재수없었다, 방금. 여기에 동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포 바로 옆에 동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폭풍을 받아 마실 수 있냐고요? 아니요. 가까이 못 다가가요. 바위로 막혀있거든요. 어, 동굴이 있네. 오케이, 찾았노! 나 맵 하나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또 다 알고 있냐. 나란 남자, 난 못 맞자. 물 좀 마시고, 할 게 없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이걸 부수자. 이걸로 불을 지핍시다. 물도 만들어야죠. 심심한데 밖에 구경 좀 하고 올까? 폭포 가까이서 구경 좀 할래? 궁금하죠, 여러분? 보통 폭포 바로 밑에는 바위로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 다가가요. 왜 화살 한 개밖에 안 들고 다니냐고요? 다 부러졌어, 임마. 다 부러졌다고. 하도 뿅뿅뿅 쏴대가지고 다 부러졌어. 당연히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으면 많이 들고 다녔지. 활 레벨 스킬 많이 올랐냐고요? 만렙이에요. 하도 많이 뿅뿅뿅 쏴대가지고 만렙 찍었다고. 나 지금 로빈 후시라고요, 지금. 화살은 뿅뿅뿅이면 총은 뭐예요? 탕탕탕이지! 다 끊었냐?
Time to look for shelter. 딱이네. 잘 때가 다가와지고 있군요. 빨리빨리 하자. 물 몇 리터? 8리터! 8리터! 먹다 뒤지겠다! 좀 많이 버려봐. 12시간 자고. 얼렁다크에서 무슨 고기가 가장 좋냐고요? 칼로리가 제일 높은 거는 무스 고기일걸요? 아마? 부지런히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잠시만요. 무게가 근데 오버되는 상태에서 밧줄을 못 하거든요? 가죽을 버리자. 두 개만. 그리고... 왜 이렇게 없는데? 아니, 이거 다 내가 입고 있는 거라고? 뭐 이렇게 꽁꽁 싸맸어? 아니, 버릴 게 없어, 근데, 진짜. 나중에 다시 올 거잖아요. 안 올 건데요? 나 여기 언제 올지 몰라요. 나 여기 안 올 수도 있어. 지나칠 수도 있어. 어? 책이 있었네? 책을 다 읽고 버리자. 두 시간만 읽고. 아, 책 버리기 너무 애매한데. 아까 진작에 좀 읽을걸. 책이 있는지 몰랐어. 동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냐고요? 야, 그렇게 운빨 개 X만 게임이면은 덜렁다크 똥게임이지. 어? 물 마시니까 괜찮아졌다. 그래, 물을 좀 버릴걸 그냥. 다 읽고 다음날에 가라고? 안 돼.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할 수 없어. 자, 마지막 비장의 한 발은 저기 눈앞에 있는 늑대에게 선사해주겠습니다. 기다려라, 늑대야. 너에게 마지막 한 발을 선사해주마. 영광으로 할라, 굿보이. 어디가, 어디가. 도망가지 말고. 야! 야! 자, 이제 활은 제 기능을 다 했고, 여기 컨테이너 하나가 또 있네요? 후후! 한번 뜯어보자고. That'll come in handy. 잠시만, 바로 옆에서 누가. 어, 그래. 리볼버로 상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괜히 물리면 골치 아프니까. 들어와. 무빙 치지 말고. 와, 까다롭네 참. 아니, 물품을 뒤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ASMR로 내 왼쪽 귀가에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깜짝 놀랐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빨간 약이 하나도 없었구나. 0.7kg야? 개무겁네 이거. 하나 챙기면 빨간색이 되잖아. 물을 버리자,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하나를 더 뒤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아, 여기서 좋은 거 나면 안 되는데. 또 들고 가야 되잖아. 짐이 계속 늘어나! 가면서. 네? 버그인가? 뭐야, 나 비어있는 컨테이너 처음 봐. 내 인생에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봐요, 진짜로. 와,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괜히 팔에 힘 들어간다니까, 막. 지금 딱 느낌 오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울프산은 진짜 저기 딱 정상 찍으면 더 볼 게 없어요. 맵 다 본 겁니다. 쓱. 오래된 그래놀라바. 등산로프가 여기 있는데요. 등산로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5kg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그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안 들고 다니는 게 정상인데 제가 이걸 왜 챙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로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기에 그냥 바로 로프를 설치해주면은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아래까지 한 번에 시다. 이제 우리는 아까 봤던 저 조그만 간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낼 겁니다. 하룻밤을 지낸다기보다는 좀 잘 거예요. 여기 로프가 정말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보통 스태미나로는 저기를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아이템들도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책을 지금 읽어버리고 바로 자자. 시간 봐줘. 버리고 잠을 3시간 정도 자고 뭐 물을 쫙 마셔주면은 굉장히 가벼워진 몸을 이끌고 갈 수 있죠. 커피 한 잔 마실 걸 그랬나? 하, 그냥 다음날 아침에 가자. 목표 지점이 코앞인데 여기에서 일을 망칠 순 없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내 로프는. 로프 내려가는 속도는 피로도와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멀정도가 낮은 상태면은 로프 한번 올라가는데 진짜 한참 걸려요, 막 하고 이렇게 올라가자. 너 덜렁다크 전편 안 봤어? 한 3-4편 정도에서 로프 타는 거 나오는데? 그때 한번 뒤집어지잖아, 밧줄 놓쳐가지고. 빨리 전편 보고 와. 5시간 쫙 열어주고 또 버려주고 돗자리 깔고 자면 돼요. 다음날이 기대되는 걸? 했는데 동사하면 어떡하지? 온가족 침낭인데 죽을 리가 있나. 아, 근데 날씨가 또. 아, 근데 지금 이 정도 날씨 가지고는 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밧줄 바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자.
야, 나 손에 힘이 없어. 나 뛰어와가지고 지금 스태미나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빨리 때려. 어, 돌출부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와, 잣될 뻔했네. 그래서 한 2시간 자면 되겠지? 얼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갑시다. 아,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오는구만. 자, 바로 이곳이 이 울프산의 정상입니다! 우! 자, 여기 비행기 꼬리 보이시죠? 날개랑 바퀴. 근데 저기에 왜 까마귀가 있죠? 이게 뭐 하는 곳이래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동굴도 있네? 여기에서 비행기 생존자가 살다가 죽었나봐. 고급 탕탕탕! 고급 탕탕탕이어서 25시간을 읽을 수 있네요, 책을. 근데 나 이거 읽어져? 어, 읽어지네? 이거 다 읽으면은 이거 이만큼 자는 거야? 25시간을 읽었는데? 일단 가져갈게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등산로프가 또 있네요. 이거 나중에 돌굴이 발견하면 찾아서 연결해놓읍시다. 혹시 이쪽에 연결하는 곳이 있나? 우와, 아찔하다. 아찔한 이 느낌. 이거 걸어서도 내려가겠는데? 그죠? 걸어서 내려갈 수 있을만한 정상인데요. 굳이 로프 따위 타지 않아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저 정도 경사면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기로 내려가면은 내가 아는 장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어서 일단 여기 마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까마귀가 정말 많죠? 시체가 엄청 많이 있나봐요. 이 까마귀 밑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일까? 동물일까? 아마 높은 확률로 사람이지 않을까? 나도 살았는데 비행기에서 산 사람들이 은근 많았을 거 아니야. 역시나 사람이네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죽어있는 건지 형체도 알아보기가 힘든데? 저기도 사람이 있네. 사람한테서 귀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정말 제로에 가까워서. 자, 도착했습니다. 꼬리 부분. 여기에 정말 수많은 컨테이너 상자들이 있고, 이 컨테이너 상자들은 전부 다 뒤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보급품들이 숨겨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얻기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했던 조명탄이 하나가 추가로 더 있네요. 근데 이거는 굳이 잘 안 쓰니까 안 가져가고 그냥 여기다 잘 보관해놓도록 하기는 계획을 가져갈 거예요. 언제 또 여기 올라와서 가져가겠어요. 자, 이제 여기를 하나하나 다 뜯을 건데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 내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쇠톱이 내구도가 자르다가 내구도가 다 떨어져서 쇠톱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문도 고장나요. 문도 못 뜯습니다. 문도! 그러니까 내구도가 다 달기 전에 그걸 잘 보고 쇠톱을 고치든가 새 걸로 바꿔서 까든가 해야 됩니다. 붕대, 소독약,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붕대, 붕대, 소독약, 붕대, 소독약, 붕대, 붕대, 진통제 필요없고. 고장난 적이 있냐고? 당연하지, 고장난 적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알겠지? 수입키트. 리볼버 타냐! 라이플, 라이플 타냐! 수입키트, 라이플 타냐! 라이플 타냐! 리볼버 타냐! 라이플 타냐! 리볼버 타냐! 55발, 20발. 와, 조졌다. 찾는 중. 털실 양말, 절연 부츠, 등산 양말, 카고바, 눈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성능, 절대 최고 성능의 눈바지. 하나만 더 줘, 제발. 없어? 없어? 아, 안타깝지만 눈바지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방풍은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따뜻한 전투바지를 계속 가지고 입고, 작업바지를 눈바지로 교체해줍시다. 자, 이 내구도가 지금 90이잖아요. 근데 이게 74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압도적으로 성능을 발라버리고 있는 우리의 눈바지씨. 어마어마하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세상에. 바로 입어주고. 잘 썼다. 작업바지 잘 가렴. 아, 눈바지 또 안 나오나? 제발. 장갑, 털실 스웨터, 어부 스웨터. 다만요! 파카! 최고 성능의 파카입니다. 겉옷 중에서 최고 성능. 어부 스웨터, 다말려 파카 두 개 더블. 와, 트리플? 미친 거 아냐? 자, 이제 무스 가죽망토 따위는 버려주세요. 보이시죠? 이 압도적인 성능 차이. 방수 별로 안 중요해요. 눈 내릴 때 안 돌아다니면 되잖아. 방어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진짜 이거 두 개 입으면은 그 어떤 날씨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무스 가죽망토 조금 아깝긴 한데 잘 썼다. 버려. 잘 가. 이것도 바로 갈아주시고요. 무사망토 찢어버리자고? 안 돼, 가죽도 무거워서 들고 가기 귀찮아. 나 지금 들고 갈 게 이만큼 있다고 지금. 이거 언제 다 챙겨.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허브티,
커피통. 커피통 허브티 커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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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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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커피 25개 예스 베이비. I can always use more food. 곰팡이 핀 땅콩 버터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너무 늦게 와서 그런가? 소금 크래커 땅콩 버터 소금 크래커 소금 크래커 땅콩 버터 소금 크래커 땅콩 소금 땅콩 땅콩 소금. 아 근데 땅콩 버터는 지금 내구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버려버리고 소금 크래커만 일단 챙길게요. 더 늦게 왔으면 음식들은 다 썩었을 거예요. 게임 시작함과 동시에 내구도가 조금씩 닳거든요. 식중독이 면역이 된 줄 알았다고? 요리 스킬이 오랩이어서? 아니야, 식중독이랑 기생충은 다른 거예요. 저건 썩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식중독이 안 걸려요. 위장이 강철이 된 것도 아니고. 요리 만렙이면 식중독이랑 기생충이 면역이라고? 진짜로? 기생충 감염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음.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이였네요. 당장 먹어줘마! 냥냥냥냥냥. 왜 강철 위장이 된 거지? 아, 요리를 잘하면은 위장도 강철이 되는구나. 자, 다 뒤졌네요. 일단 가장 큰 수확은 총알이지 않을까 싶고 총알 다음에 옷. 얼어 죽을 일은 없겠어요. 자 이제 모든 파밍이 끝났으니까 엔딩을 맞이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아휴 진짜 떨어졌습니다. 울었다. 와 근데 그 와중에도 체온 떨어지는 거 실화냐? 진짜 어마어마하구만. 아 일단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날씨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안 좋아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동굴로 갈까? 여기 있을까? 솔직히 여기 있는 게 좀 살짝 행복 회로가 더 돌아가지 않아? 이 컨테이너만 보고 있어도 배불러 나 지금. 성광탄 챙겼냐고요? 아유 들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초과돼서 안 들고 갈라고요. 아 스프링크랩 5만대. 여기에서 한 20일 있다 가도 되겠다. 일단 옷을 좀 수선을 해볼까요? 아 눈바지가 하나 안 나온 게 너무 크다 그지? 눈바지 두 개였으면 대박인데. 아 체객자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25시간짜리 2시간만 읽어볼까? I need to find a place to rest. 왜 날씨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 내 착각이라고 얘기해줘 빨리. 2시간 다시 읽어주고. 오 홀리! 야 이거 좀 씨 날씨가 선 넘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 여기 자도 되는 거지? 여기가 실내 판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 판정이냐? 이거 떨어보면 알겠지. 이게 지금 건조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완전 새 거였으면은 건조가 1% 떠있을 때 실내 판정이거든? 일단 36이니까 여기에서 구석에서 잡시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침대 온기 보너스가 10도고 제가 완전 무장인 상태에서 지금 벽이 사방천지가 막혀있기 때문에 바람 디버프가 없어서 절대 얼어 죽을 일은 없어요. 이게 진짜 아무리 완벽한 블리자드가 찾아와도 얼어 죽진 않을 겁니다. 초아침이라 그런지 굉장히 춥네요. 36%였는데 36% 실내 판정이 아니네요. 아 기가 막히네. 아 여기서 지도 그릴 수 있냐고요? 어 그러게요. 지도 한번 그려볼까? 넓구만. 날씨가 좋아졌어요. 자 이제 저희는 여기 볼일이 다 끝났으니 자 이제 여기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요. 자 이미 발을 뻗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깔짝깔짝 내려가. 하읏! 깔짝깔짝 내려가면 괜찮아요. 완전 괜찮죠? 아, 대단해. 안 괜찮잖아.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날 믿으라고. 봐봐. 지금 얼마나 잘 내려가고 있어. 멀쩡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내려가야 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돌부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어, 제 곰 죽어있다. 야 저봐, 내가 저번에 잡았었던 그 위치 있잖아. 보이지? 내가 저기에서 잡았잖아, 그지? 저쯤에서 잡았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죽었네요. 거봐, 거의 가자마자 죽었잖아.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다 왔다, 다 왔다. 엄마! 어?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아! 아! 와, 뒤에 질 뻔했네. 씩 씩. 됐어요. 여기 경사가 굉장히 천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금살금 내려가면은 아주 안전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우미양가. 아, 이씨 다 와서. 아, 개새. 쟤 뭐야 또? 오지마 나무 뒤에 살며시 숨지마. 야! 아씨 다리 아파. 아주 안전하게 발목을 뺄 수 있습니다. 아니 밧줄 타고 내려왔으면 여기로 다이렉트로 잘 내려왔을 텐데 내가 진짜 헛짓거리를 했네. 지금 보니까 이 밧줄이 여기로 연결이 되는군요. 제가 아까 설치한 밧줄이요. 아니 근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 밧줄을 탔으면 아마 내려오자마자 한숨을 더 잤어야 됐을 겁니다. 스태미나가 많이 달아가지고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니었고. 이제 뭐야 이거! 아, 나 죽을 뻔했네. 이 산을 내려가서 아까 그 동굴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동굴이 어디 있죠? 동굴 왜 찾냐고요? 그 잿빛 모시기 거기 가려고 한 번도 안 가본 곳 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 그래 맞다. 여기 사슴 많은 곳에 동굴이 하나가 있었어. 저기! 자 이제 완벽하게 파밍이 다 끝난 상태고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맵,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울프산은 그래도 한 번은 와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나마 익숙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부터 진짜 탐험입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일단은 아까 그 잿빛 머시기로 빠지는 곳을 찾아야겠죠. 아, 이거 맞아. 아, 좀 많이 무섭습니다. 이제 길이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아는 장소로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지도를 그리라고 해봤자 나 지금 숯이 없어. 숯을 만들려면은 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거 또 불 언제 다 붙이고 그러고 가. 아, 주변에 집 같은 거 있으면 여기에서 좀 쉬고 갈 텐데.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건물 같은 게 없을 거야. 히키야 동굴이 있겠지. 아, 여긴 어디냐. 처음 와보는 맵. 두근두근 하군요. 여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맵부터가 너무 생소해요. 바위가 이런 갈색 형태인 게 한 번도 없었거든. 제가 덜렁답다 플레이하면서 이 잿빛 계곡도 업데이트된 맵이란 말이에요. 원래 기존에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는 맵이 많이 추가가 된 곳 중에 하나고. 여기는 누가 봐도 다리죠? 좀 무섭다. 지형이 엄청. 저건 뭐야? 저기 갈 수 있는데야? 아니지? 조금 징그럽네요. 나무들이 무슨 가시처럼 있어. 여기 사람의 흔적이 좀 보이네요. 건물까진 아니지만. 성광탄? 폴라로이드? 의도치 않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먹었는데 이제 이 배경이 보이는 장소, 정확한 장소를 찾아서 지도를 그리면은 이 맵 전체가 밝혀질 겁니다. 자, 여기에 위치했다고 지금 표시가 뜨고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을게요. 덜렁다크 전에 무료로 받아서 해봤는데 너무 불친절하다고? 좀 불친절하긴 하지. 스스로 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라 입문하기가 조금 빠듯한데 제 덜렁다크 영상 다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죽으면서 배워야 돼요. 야 여기 내려가도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장식이 아닌가 봐. 맵이 진짜 특이하네.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생겼지? 자 여기는 이때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지형의 이동수단인데 이 가지를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올라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무 줄기처럼 돼있는 장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바위에 이렇게 가지들이 붙어있으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아 일단 잘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군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왠지 엄청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밑에 보면요 명 집어서 파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밑에 아이템이 있다는 건 저기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지 말고. 뭐야 여기 다리가 있네? 최근에 뭐 이런 흔들다리 같은 게 업데이트 됐다고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긴가 봐. 와 다리 봐. 와 이거 엄청 멋진데요 솔직히. 와 이거 건너도 되는 거겠지? 오, 야, 나 땀나, 지금, 막. 오, 막 흔들거려. 건너왔어요. 브금도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브금이야. 맵에 따라서 이게 또 브금이 다른 게 있나봐. 어, 여기 밧줄이 있네. 밧줄 가기 전에 동굴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 여기 먼저 봐야겠어.
타고 가지? 리볼버 탄약이 있네? 에? 뭐야, 이 뒤에 더 있잖아? 와, 이 지형이. 와, 뭐야? 막다른 길이네? 와, 진짜 아찔하다. 일단 오늘은 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이동 속도가 많이 느려졌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룻밤 잘게요. 저 온기 보너스가 몇이... 와 28도? 와 28! 여기에서 이거 수리까지 하면은 더 추가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네. 와 근데 그야말로 무장강도 조졌다. 여기 자고 저 밧줄 타고 위로 올라가 보지 말고 저 오른쪽도 너무 궁금한데 살짝 보자. 위쪽도 참 궁금하긴 한데 아 여기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게 돼있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와 근데 진짜 나무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생겼냐. 덜렁덕 하면서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가시 같네요 무슨. 자 남은 시간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거를 읽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읽으면 되겠죠? 그만 읽을게요. 피곤이 뒤질 것 같아요. 자 자자 2시간 자고